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조이 필리핀 뉴스플러스 허진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뜨겁다는 5월이 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여름이 더 뜨겁게만 느껴지는데요. 필리핀에서 여름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기범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기범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번에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는데 지금 좀 어떠신가요?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네,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뭐부터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필리핀 하면 더운 나라이니까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는 잘 모르는 질병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물도 조심해야 되고 네. 뭐 벌레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도 빨리 치료해야 되고 네.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의 약들이 별로 효과를 지금 여기에서는 보지를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인데 네네. 한국 약 효과가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기약이나 또는 뭐 바퀴벌레약이나 개미약 같은 것도 별로 효과가 없고 네네. 해열제 같은 것도 한국 거 효과가 없어서 꼭 여기 필리핀 현지에서 네네. 약을 구매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이제 예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처방해온 약들은 물론 네네. 예외지만 일반적인 약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뭐 감기나 몸살 같은 게 걸렸을 때 여기서 오히려 구입한 약들이 더 잘 듣더라고요. 필리핀처럼 더운 나라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질병보다도 일단 먼저 네. 이야기해야 될 것이 네네.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네. 손세정제, 알코올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알코올 쓰고 뭐 다른 걸 만져도 알코올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을 많이 하고 개인위생에 상당히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파송받았을 때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필리핀이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취약을 한데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좀 와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공중위생은 취약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좀 개인별로 편차는 물론 있겠지만 네네. 상당히 좀 철저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없던 습관이 생겼는데 출근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로 책상을 다 먼저 닦고 뭐 그런 요즘에 생겼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네네. 여기저기 손세정제들은 좀 많이 좀 보이기 네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면 일단은 예방할 수 있는 게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네. 더운 날씨다 보니까 이제 식중독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음식이 잘 상한 걸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식중독을 걸리는데 대부분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복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 네. 뭐 갑자기 배가 아파요. 또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을 보이고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완화되는데 3일 이상 진행된다라고 하면 꼭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설사 구토로 인한 탈수증도 있을 수 있어서 필리핀에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네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 그때 이제 쌀죽이나 미음 또 기름기 없는 음식들로 해서 회복을 돕도록 해야 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청결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좀 음식을 조심하고 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 위생 철저 해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 하면은 또 단기 선교팀들 많이 오시는데 그렇죠. 일정이 빡빡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요. 또 보통 움직이는 선교지가 에어컨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이 취약한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사병, 또 열사병 이런 것들 많이 걸리시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같은 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 보통 일사병이나 열사병 다 같은 걸 말을 하는 건 줄. 말은 비슷한데 일사병은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땀을 흘릴 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도 웃도는 폭염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또 증상이 뭐 설사나 쇼크로도 가고 발작 증세까지도
나타나는 게 이제 네네. 일사병이고요. 네네. 일사병이 심해지면 그 열사병입니다. 아. 열사병은 더 심한 증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열이 들어왔는데 이 열이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몸 안에서 그 열이 모이다 보니까 아. 더 심한 증상을 네. 지금 나타내는데 네네.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즉시로 에어컨 있는 곳에 가서 쉬시고 좀 시원한 곳에 가셔서 예, 그다음에 수분 네.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서 다시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오실 때 아침 일찍 가셔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시고 네. 해가 막 뜨거울 때는 좀 피했다가 네, 그다음에 네. 다시 해가 좀 약해지면 네네. 다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네네. 선교지 단기 선교팀의 그 건강한 운행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사병, 열사병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물론 예방할 수 있으니까 네. 햇빛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물 꾸준하게 네. 많이 드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의 여름 옷을 입고 와도 필리핀에 오면 덥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옷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들. 옷도 있고. 그다음에 강렬한 햇빛 때문에 시력이 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서는 선글라스. 네네. 패션이 아니라 여기서 필수니까 선글라스, 그다음에 모자, 모자 꼭 예. 착용을 해서 예. 직사광선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허진 앵커님 열대성 치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대성 치매요? 뭐 더위 먹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더위 먹었다. 이게 정확하게 진단되거나 의사 선생님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필리핀 더위가 한국 더위하고 다르다 보니까 햇빛이 막 따가워요. 근데 여기 네. 노출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 있는 곳에 들어와도 멍해지는 그런 네. 경우들이 있고요. 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서 테레비 리모컨 가져가고 또 리모컨 책상에 뒀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냉동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거 잊어버리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열대성 예. 치매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외에도 저도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필리핀에 오셔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복통이나 설사 막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있으시죠? 네네. 물갈이라고 하는 거. 네, 물갈이라고 네. 하는 거.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 특히 동남아 여행하시거나 필리핀 오시는 분들 물 조심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제에 가셔서 물을 잘못 드시면 선교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거리에서 뭐 깎아놓은 과일 같은 거 신기하다고 사도 드시거나 또는 이것저것 익히지 않는 것 많이 드시거나 네.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물갈이를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요. 네네. 물은 꼭 마트에서 구입한 물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말고도 필리핀에서 네네.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네네. 이제 아무래도 물놀이를 그쵸. 하는데 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깨끗할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물놀이 하는 곳에서 바이러스성, 박테리아성 장염에 걸리는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물놀이 하다 보면 거기 물도 그렇죠. 마실 수도 뭐 있으니까. 수인성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맨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의 그 선교지 상황을 볼 때 주변 상황에 비해서 많이 이제 열악하잖아요. 열악하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테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들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선교팀 오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팀에게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거든요. 네, 네. 공항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네. 일정만큼 날짜대로 하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 금액으로 네. 일정만큼 꼭 하셔야 되고 또 선교지에 가시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찔리거나 네. 베이거나 또는 뭐 벌레 물리거나 이런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빨리 씻고 그다음에 구급약을 챙겨서 2차 감염을 네. 막아야 되는데 네. 선교지에 오셨다가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체크하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비가 한국보다는 확실히 비싸니까 네. 이럴 때 여행자 보험이 필수인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 수가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뭐 이런 질병으로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생한 거는 없고요. 네. 제 아들이 댕기열에 아, 걸려서 예. 고생을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댕기모기라고 하는 모기에 물리는 건데 이 모기가 밤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낮 오후 1시서부터 한 4시 정도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그러면 저희가 활동을 하다 활동하는 보면 중에 이제 네, 물릴 수 있는 그때 물리는 거죠? 거예요. 밤에 물리는 모기는 예. 절대 댕기모기가 아니라고 아, 하는데 네네. 낮에 이제 나가서 농구를 하고 들어오더니 그때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됐는데 감기 걸린 것처럼 이제 증상을 보여서 가까운 네네네.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 받고 증상이 나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이렇게 맥이 없고 그래서 체온을 일단 뭐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밤새도록 제가 물수건 열이 바꿔주면서 많이 이제 열이 나는 거네요. 올라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 또 계속 병원에 갔는데 네. 의사가 댕기열이 의심된다고 아.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검사해보니까 댕기가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월요일날 입원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새벽 되니까 뭐 가슴에 이렇게 실핏줄 오, 터지고 예. 멍들고 그다음에 뭐 점점 실핏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왜요? 것들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실핏줄이 터진다고 얘기를 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귀의 출혈이라든지 코에서 출혈 나면 피가 나오는 거고 네네. 장기에서 또 터지면 아, 이제 위험할 장기가 수도 있겠네요. 위험해지는 이게 이제 댕기의 무서운 거예요. 열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제 아들은 그러진 않았는데 그 통증이요 뼈를 꺾는 것 같이 아프다 이런 것도 아, 동반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기하네요. 없었어요. 네, 열은 다행이네요. 있었고 네네. 실핏줄이 터지니까 큰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일날이어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예, 나고요. 아찔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알았으니까 예.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놓고 가보니 특별하게 처방해 주는 게 없어요. 예. 열이 오르면 해열제, 그다음에 수액 계속 해주고 의사가 열만 계속 내리는 와서 거고. 보고 따로 뭐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댕기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그런 기간이었는데 네네. 한 나흘 정도 입원했습니다. 나흘 정도 입원했더니 좀 진정돼서 퇴원을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하면 예, 무섭습니다. 그만하길 예, 그만하길 다행이었고. 다행이었습니다. 댕기라고 진단 이제 받았다라는 경험들을 주변에서 이제 쉽게 듣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진단인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또 치료약이 없다고 하니까 그 댕기라는 질병이 무섭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댕기라는 병에, 댕기열이라고 하는 병에 왜 치료약이 없을까라고 네. 한번 알아보고 문의해보니까요. 그 병이 선진국에서 걸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약이 아, 개발을 없다. 안 하는 거예요. 후진국에 있으니까 그거는 선진국에 있는 의료회사들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고 빨리 그런 병들에 대한 약들이 좀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처음 와서 이제 많은 것들이 생소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에 방문하시는 목적들이 이제 네네. 다양한데, 뭐 네네. 선교팀도 있고, 관광도 있고, 또 친지 방문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외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거나, 그것을 알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막연하게 그냥 질병이 있겠다, 해외니까 그쵸.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네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 질병 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네네. 거기서 알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셔서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 질병관리센터에 접속하시면 네네. 지역마다 나라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잘 되고 아, 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네네. 필리핀에 지금 감염병 발병 소식은 네네. 댕기열도 있고 예. 탄저병도 있고 콜레라 동향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선교사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희는 좀 알려주세요.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오늘로 네. 한 35도 되는 것 예. 같던데
늘어집니다. 사람이 지치고 쉽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만 찾게 되고 시원한 음료만 찾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생활의 리듬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몸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네. 하니까 자 이럴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원한 물 좀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아무거나 맛있다고 막 막 드시면 또 안 되고요. 네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땀 흘리고 운동하시고 네. 컨디션 관리를 하시면서 필리핀 생활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교사님께서도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을 예방하려면 좋은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CTS 조이 필리핀 뉴스 플러스 허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